그래서 선생님이 하도 이걸 하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몇 개 샀어요. 아, 그래요? 그리고 나는 침을 놔달라고 안 했거든? 예. 어느새 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. 아, 지금 명수 씨는 다른 것보다도 늘 비성이 있어요. 아, 저 그 장점이에요. 예, 아니, 장점은 있는데. 아, 왜 그래요? 아니, 아니. 아, 저 좋은데요? 비성은 좋은데 비염은 안 좋아요. 아~ 코로 숨을 쉬기 때문에 뇌 산소가 좀 부족해지고. 아, 뇌 그러니까 지구력이 떨어지는 게 비염. 그 새끼가 시작된 거예요. 형님이 시작된 거예요. 지금 벌써 비염이 없어요. 비염이 옛날에 시간 살짝 넘어갈 뻔했거든요. 예, 여보세요. 얘기를 들어보세요. 괜찮아요. 아무튼 여기 물혹이 좀 있어서 슬슬 하나씩 얘기하시죠. 증상을 지금. 거기보다 위가 안 좋거든요. 아, 근데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딱. 아, 제가 세 가지가 보였어요. 탈모는 다 알고 있고요. 그다음에 비염이 있고요.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좀 문제. 와. 본인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인데 맞아. 버럭하고 호통하는 걸 본인은 포장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 안에서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. 이런 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넘어가요. 이런 거. 지금 눈빛이 완전 변했어. 예. 예. 아니라고 말해봐요. 아니라고 말해봐요. 아, 이것도 좀 여린 연기하는 거 봐. 예. 아, 예. 이건 참 정말. 시작하죠. 네. 어디 또? 아니, 그래서 제가 아니 봐드리려고. 예. 먼저 명수 씨. 아, 예. 귀를. 어, 건강하네. 그렇지. 아, 아, 아. 거기가 눈이에요. 요새 눈이 많이 피곤합니다. 어? 여기가 눈이에요. 눈이 왜 세게 들으면 아픈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의심 많은 분에 본인 보고 처음에 형 거예요. 진짜 내가 많이 의심했거든. 네. 거기만 세게 누르는 거 아니냐고. 아! 네, 눈이에요. 그래서 눈이 왜 아파? 형 눈이 찔른 거야. 완전 빠졌다. 네. 제가 완전 빠졌어. 예. 이제 결제는 순간 남았다. 자, 예. 이제 시작이에요. 한약적으로 눈을 좋아하게 하는 분은 제가 해결해요. 그다음에 이제 눈이 굉장히 피곤하고. 아, 형 왜 이렇게 눈이나 이런 게 되게 선해지고 착해지지?